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되면 다시 한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가정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라 믿습니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있어 중심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또 부모님과 자식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히브리 원본에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편의상 상하로 구분하였고, 사무엘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시작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그의 성공과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후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애통해하는 장면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 그리고 희생과 포근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어머니를 떠올리면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아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고마움과 감사함과 미안함과 아쉬움이 교차되면서 우리를 깊은 생각 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는 대체로 어렵고 무섭고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까이 하기엔 좀 거리가 있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자식을 사랑하며 그 자식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단지 무뚝뚝한 모습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만의 미숙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의 자식 사랑은 생명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좌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들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를 추격하는 아들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반역자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길르앗 땅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의 아들이자 반역의 수괴였던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던 압살롬이 실질적인 장자로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자동으로 왕이 될 터인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는지,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령을 보내어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행방이 궁금하여 안부를 물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이 질문에 전령은 차마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전령이 다윗에게 도착하여 압살롬이 죽었다고 보고하자 다윗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듣고 있고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이 듣고 있음에도 심하게 통곡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계속 울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역을 하여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겁탈하고 아버지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했던 압살롬은 용서받지 못할 폐륜화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에게는 이런 폐륜화까지도 하나의 철없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부모에게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말종으로 살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어 교도소에 복역하던 아들을 70 노모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회 가서 아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고 자식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며 자기 몸을 돌보지 않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90세 노모가 60세 된 아들에게 차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일미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물고기 대가리가 정말 맛있을까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먹을 것 하나도 없고요. 맛도 없습니다. 옛날 먹고 살기 힘들던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자식들은 먹이고 당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셨습니다. 끼니를 굶고 물로 배를 채우고 남은 쌀을 모아 밥을 지어주면 맛있게 먹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으셨던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 자식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혼을 내서 그런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훈계하고 교육하지만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녀가 그 짐을 짊어지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려 합니다. 당신의 노후까지 담보하여 책임지려 하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늙어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도와줄 형편이 못 되면 부담스러워하고 짐짝 취급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기 자식은 끔찍히 생각하면서 부모에게는 왜 그리 홀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효도받고 싶으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불효자식 폐류나 압살롬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반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든 것을 생각하면 100번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 나를 보아서 압살롬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리라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둘째로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가정을 망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하게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생명마저 빼앗기 위해 칼을 들이대던 자식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자신의 생명으로 그 자식을 대신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의 일반적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손해를 입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참지 못해서 크게 분노하고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은 그토록 희생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비단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식에 대한 육적인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무한하며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하고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 멀리서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나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버이의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은혜가 없는 시대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량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랑 잘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